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. 제가 저번에 개구리의 아버지 베이머스님께 선물을 받았던 이바리움 사육장에 제가 DNA를 복제해서 암컷 혼자서 천연생식이라고 해서 혼자서 번식을 할 수 있는 이 신비한 과제를 넣어놨었는데 이 친구들이 모두 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땅땅 눌러주세요. 전에보다 훨씬 더 풀들이 굉장히 많이 자랐고 요즘에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뱀파이어 크랩을 제가 번식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었는데 몇 마리가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아직까지도 잘 살아있는데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시죠?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에 개 다리가 보입니다. 여기 보이세요? 여기 움직이고 있죠? 이게 바로 뱀파이어 크랩인데 지금 여기 열댓 마리를 넣어놨는데 진짜 어디 갔는지 잘 모를 정도로 잘 숨어 있어요. 자,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몇 마리의 구피들을 넣어놨는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잘 살아갑니다. 제가 사료도 챙겨주고 있습니다. 자, 더 웃긴 거는 수컷들만 넣어놨어요. 어, 저기 뒤에 암컷이 있나? 오오오, 쟤도 수컷이, 아, 쟤 암컷이구나. 어, 여기 나중에 번식을 할 수 있겠네. 자, 오늘의 주인공 바로 우리 가재 친구를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.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찾아요. 자, 그리고 여기 개구리 한 마리가 더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뚫어지게 보시다 보면은 개구리가 한 마리 뚝뿅 나올 거예요. 자, 오, 여기 있다. 어, 뭐야? 안녕. 이런 식으로 비바리움이 있으면 개구리랑 가재랑 물고기랑 다 같이 기를 수가 있고 뱀파이어 크랩도 같이 기를 수가 있어요. 그래도 여러분들 오랜만에 뱀파이어 크랩 구경 한번 시켜드려야죠. 한번 꺼내보겠습니다. 자, 그래도 저기 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? 오랜만에 뱀파이어 크랩 한번 꺼내봅시다. 꺼내는데 사라졌어. 구멍이 또 있나? 아, 저기 있다. 야, 나와주면 안 돼? 오, 나온다. 오. 보라색깔 팔을 보세요. 장난 아니죠? 오, 환해다. 어서 도망간다. 안 돼. 이게 자연의 현장입니다. 이게 바로 비바리움의 힘이죠. 야, 어디 도망가니? 이 친구가 갑자기 절벽을 타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.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었나? 마블가재 성체 어미를 확인을 했었습니다.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바로 알을 품었던 바로 미스테리가재 친구인데 저기 안에 숨어 있다가 요즘에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사실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제가 여기서 본 것 같아요. 저번에도 한번 꺼냈는데 또 뒤로 넘어갔나? 이 친구 되게 독특해요. 와, 또 여기 있네. 얘가 여기가 자리가 되게 좋은가 봐요. 야, 너무 힘이 세다. 근데 얘를 빼내도 다시 들어가고. 자, 이 친구가 여기 배에 알을 품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새끼를 부화시켜서 방생을 한 상태예요. 그래서 사육장 안에 분명하게 미스테리 가재 새끼들이 있을 거예요.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가재의 특성상 돌멩이를 들쳐야 잡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많이는 말고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다 파괴가 돼요. 그래서 많이는 말고 조금만 한번 헤쳐보겠습니다. 분명히 있는데 어디 갔을까? 움직임을 잘 보... 오! 여기 있다! 오! 저 여기 잘 안 보이시죠? 이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에 새끼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이거 진짜 있다. 혹시나 있는데 굉장히 작지만은 확실하게 미스테리 가재 맞고요. 야, 여기 한 마리 포착 잡아볼까? 야, 여기 쪽에 많이 숨어 있겠구나. 우와, 얘도 여기 한 마리 또 있네. 오, 아, 그냥 둬야겠다. 지금 저는 생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. 지금 여기 살아간다는 자체를 제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,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. 오야, 몇 개 많다. 지금 더듬이 움직이는 부분 총 3마리 확보. 그리고 아까 한 마리 봤으니까 총 5마리가 확인이 되었는데 아, 구석구석에 잘 숨어있구나. 야, 이렇게 보니까 진짜 뭔가 신비로운데. 그리고 먹이는 제가 뱀파이어 크랩 준다고
가재 사료를 계속 주고는 있는데 얘네들이 이걸 먹고 살았나 봐요. 원래 이것보다 훨씬 더 작게 태어나거든요. 야삐, 확인이 되었어요. 여기 돌멩이 쪽이 많구나. 여기는 없네요. 물이 없으니까 확실히 없구나. 여기는 오, 어쨌거나 신비로운 것 같아요. 오, 야, 여기도 있다. 자, 잘 안 보이시지만은 여기 있어요. 여기 봐봐요. 잘 봐봐요. 움직이는 게 뭔가 보입니다. 오, 어디 갔지? 분명히 있었는데 사라졌다. 자, 한번 봅시다. 뭐가 있나요, 여러분들? 내 눈이 안 보이는 건가? 뭐지? 갑자기 어미가 이쪽으로 왔어요. 자, 와, 저랑 함께 한 지 약 2, 3년 된 친구인데, 야, 여태까지 한 수백 마리의 새끼들을 배출한 친구예요. 이 마블가재가 진짜 여러분들이 키우기도 쉽고 재밌는 친구인데, 이번에 이렇게 비바리움에서 이렇게 또 이 마블가재, 구피, 개구리, 뱀파이어 크랩이 이렇게 공존해 가면서 살아간다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색다른 느낌도 받았고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비바리움을 저도 한번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한번 제작을 한번 해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나중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 요시. 야.